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많아진 것같아 옛날보다, 그러니까 음. 뭘할 때마다 약간 w h a t if? 이런 걸 생각해야 음. 되는 거예 이런 여러 가지, 약까 잘하고 나서 좀더 네, 나이가 들어가서 카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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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운팅 카운팅, 카 e 팅카 e 팅 카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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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했는데 음. 그거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딱 그런 중간점을 좀잘 찾으려고 음. 하는데 왜냐하면 음. 또 이런 음. 그렇죠. 과감하게 또 그렇죠. 해야 되고 하는 게또 에너지가 또 있어야 되니까. 그렇죠, 생각을 너무 많이 하, 하는 것 같아요 이제. 아.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?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? 그 나중에 약간 후회할 때도. 아, 약간, 그럼요. 아, 그때 네. 그렇게 할 걸. 네. 음. 저는 완전 조금 반대예요. 음. 저는 어렸을 때는 어, 너무 이제 좀 그런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딱딱 딱 정해진 것만 해야 됐고또 겁도 음. 많고 이래서 음. 무모한 거를 안 하고 내가 그냥 나 올바르게만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크고 나서는 이거저거 안 해본 게좀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음악을 하러 온 것도 있고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이거 이번에 안 하면 나중에 언제 해보겠어. 이런 식으로 음. 그냥 던지고 봐요. 제 자신을 그냥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, 뭐 저거 할게요. 그냥 이렇게 하고,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, 후회는 <laughs> 아직 안 해봤어요. 어. <laughs>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, 그쵸, 네.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음. 음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밸런스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 맞아요. 어느 바이유? 저도 p h 1이랑 비슷해요. 저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, 부모님의 그... 음, 너무 우리 안에 자라서 되게 통금 시간도 일찍이고 이래서 음, 많은 알겠습니다. 경험을 못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30대가 되니까 경험을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음, 오히려 어렸을 때는 좀더 겁이 많았고 지금이 좀더 과감해진 것 같아요. 음, 뭔가 지금 안 해보면 평생 못 해볼 거라는 맞아요, 그런 네. 두려움 때문에 맞아요. 지금 하루라도 어릴 때 지금 해보자 라는 게 생겨서 좀더 도전 정신? 그게 좀 음, 강해진 음. 것 같아요. 음 맞아요. 음. 일상의 틀을 깰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? 음 도전 정신. <laughs> <laughs> 아근데 이제 뭐좀더좀더 구체적인 팁 같은 게 있으세요, 혹시? 일상... 저는 완전 <laughs> 저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못 가본 동네를 가보거나 왜냐면 음. 뭐 한국도 되게, 되게 크잖아요. 그래서 한국에 못 가본 데를 가봐서 제가 잘 모르는 환경에 절을 어. 하면은 뭔가 되게 리프레시되고 힐링되고 음. 일상으로도 돌아와도 좀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. 음. 뭐안입어본안 입어봤던 옷도 좀 입어보고 음. 막 평상시에 음. 하지 않은 행동과 그런 거를 하면은 음. 좀 다른 좀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. 음. 그거 엄청 오래가진 않지만 그래서 자주자주 자주 중간중간에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음.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다. 네. 맞죠 저도 사실 며칠 전에 할로윈 할때 진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막풀 꾸스춤 막 분장 등장, 네, 페인트 다 하고 뭘로 해서. 하셨어요? 뭐. 그 페니와이즈 <laughs> 알아요? 와우. <laughs> it. Was it scary? 나중에 oh, oh, it 나중에 괜찮으면 사진 진짜? 보내, Yo you gotta post t h i 어잘 오는 것 같아. Quality가 it's like an actual movie. 와우, wow, that's good. 이거를 that's so... 해보니까 안해안 해보던 거잖아요. 근데 방금 실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그 그 캐릭터가 된 느낌이 딱 들면서 그 진짜 어 되게 막 재밌었어요. 근데 방금 그게 눈빛 좀 무서웠어요. <laughs> <laughs> 캐릭터 같은 <약간> 기분이 들었다고요? <laughs> 응. 뭔가 막 응. <laughs> 그렇게 하고 싶고 막 장난치고 싶고 음, 음. 하수구 안에 들어가고 네, 싶고 하수구 안에 들어가고 <laughs> 싶고 <있다. 웃음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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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수구는 이게 없냐 그랬어요 이게 <laughs> 나는 <여기? 웃음> 아무튼 그런 좀 새로운 쇼크 이런 게좀 필요한 음. 것 같아요 항상 그 음악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 많이 가고 조금 뮤지션 음. 만나는 것도 좋은데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, 새로운 음. 사람들 많이 음. 만나서 맞아요. 얘기하면은 되게 인스피레이션 많이 받고 음. 그런 것 같아요. 음. 그런 게 조금 틀을 벗어나서 할수 음. 있는 음.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저 친구 한 명은 아예 루틴 깨는 거를 루틴으로 만들었어요. 어, 떻게 t h y i k e so like they I think it was once a week or like maybe once every two weeks or something like that.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2주에 한 번씩을 이제 그 주말마다 그냥 안 해본 걸 도전하는 아. 걸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루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. 좋다. 그래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버킷리스트 뭐 이런 거 음. 그런 느낌으로 음. 해서 그 빅뱅, theory, 빅뱅 이론 그거 보면은 셜든이랑 친구들이 Anything can happen Thursday인가? 그거를 매주 해요. 그래서 목요일은 원래는 그 친구들은 매번 뭐 월요일이 이거 해야 되고 화요일 이거 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인데 음. 목요일은 항상 비워놔. 그래서 그날은 안 해본 거 그냥 whatever happens happens 이렇게 귀엽다. 하는 게 있는데 재밌더라고. 어또 그런 거 같이 해줄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. <laughs> 네, 갑자기 슬프죠. <laughs> 갑자기 슬퍼지는데. <laughs> hey guys, did you enjoy this video? Make sure to subscribe, like, and turn on the notification bell. so you don't miss another video.